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오늘은 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정이든 구정이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다짐도 있고 결심도 있고 우리가 이 금년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됐든 구정이 됐든 상관치 않냐고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민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아니,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똑같은 다람쥐 챗바퀴 같은 나날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꿈마저 그 비전마저 없어져 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눈 뜨니까 밥을 먹고 일하고 또 일이 끝나니까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니 일어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어떻게까지 왔는데에 내가 잘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냐고 내 것만 내 것만 내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또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면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까지 보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2023년 구정을 맞이하면서 2023년은 그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에베소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서 있었던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을 때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 그 생이 변하여 이제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내 사명으로 삼고 한평생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리더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알 수 없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냐는 일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나를 잡고 나를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 해야 할 일이 있다.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나도 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사명 나도 감당하며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셨던 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 복음을 외치셨던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3대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그 일이 우리의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고 힐링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세상의 수고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셔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천국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또 제자들에게 지켜야 될 사명이었던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도록 내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두 번째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주님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에 정말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고 저난 약하고 가난한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네 선생 예수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그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세리와 죄인들이요, 장녀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조롱하였던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낮고 천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과 함께 3년을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이 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요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눈물로 너희와 함께 행하였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냐였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 삶이요 그 사명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이 사명을 나는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 어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께서 받은 그 사명, 나를 향하여 명하셨던 그 명령을 나는 끝까지 지키며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2023년 구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한 번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그저 다람쥐 책바퀴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삶,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내게 명하셨던 그 사명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2023년 나도 그 사명 붙잡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그를 힘들게 했던 이가 바로 사울인데, 그런 사울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자다. 이방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 외에 이방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전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는 도중에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합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그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빚졌느냐?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사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도라 일컬음받게 하여 주셨으니, 이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기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빚진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주님도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이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명 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생명을 걸겠다 고백하며 그 일을 걸어갔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2023년 구정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해를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명감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냐고 물으셨을 때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맞이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할 말이 하나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년, 30년 한평생 신앙생활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 분이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와보라,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와보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 주님은 외쳤던 겁니다. 그러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 물동이를 던지고 그 만나고 싶지 않냐 했던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정말 와보라,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사명이 2023년 우리 세원양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교회를 세웠던 이유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세운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핍박이, 하나님의 도전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흩어져 유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세원양교회가 2023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정말 사도바울이 죽게 받았던 사명 나도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와보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셨다고 와보라 라고 외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나으셔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너나 잘해. 너나, 너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야 역시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겸손과 이런 온유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겠다,
이런 전도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 세운약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이 그런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하셨던 이 고백이 2023년 구정을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셨던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2023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보라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해가 우리의 교회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